그럼 조비서가 나를 죽도록 미워한 거는 이진섭 때문인 건가요? 하지만 나는 이진섭이랑 이혼했는데 이혼한 후에도 조비서는 내 주위를 맴돌면서 나를 괴롭혔어요. 왜 그랬을까요? 불안했겠죠. 이진섭이 다시 윤희안 씨한테 돌아갈까 봐. 영숙이가 가진 건 돈 빼곤 다 가짜였으니까. 두려워요. 조비서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날까 봐. 경찰에 빨리 잡히든지 해외로 떠나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. 또다시 내 앞에 나타나서 나를 어떻게 할까 봐 불안해요. 무슨 일 있으세요? 아니요, 아무 일도. 아무 일도요. 집에서 쉬라니까. 왜 가게 나왔어? 저 여자 일 잘하나 감시하러. 설렁설렁이라면 당장 자르려고. 에이구, 못됐다. 오빠, 꽤 안 피고 잘하지? 얼마나 가겠어? 어어어어! 띡! 줄 끊어야지! 난 그냥 술을 남겼길래 아까워서. 음식 남기는 거 좀 그렇잖아. 술은 남겨도 돼. 에휴, 완전 철통감시네. 술 한 모금이라도 입에 대면 여기서 잘리는 거 알죠? 알았다고요. 알았어. 어때? 네 엄마 열심히 일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놓이지? 네. 별일이 다 있네.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누구 말도 안 듣던 사람인데 상씨 말은 잘 듣고. 상씨, 대체 진이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겁니까? 뭐 제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성의 매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닐까요? 맞아요. 엄마는 이상하게 사람 마음을 끄는 그런 게 있어요. 저도 엄마 처음 만났을 때 그랬거든요. 그랬어? 어? 형주씨, 오늘은 못 만날 줄 알았는데. 언니가 뭐래요? 아까 말했잖아, 영숙이 과거 물었다고. 아, 맛있게 드세요. 네. 왜 갑자기 그게 궁금해서 서브님을 찾아왔대요? 언니한테 무슨 일 있대요? 그것도 아까 말했잖아, 그런 말 없었다고. 언니가 가게까지 서브님을 찾아왔을 때는 분명 뭔가 있는 건데. 싸가지가 없는 놈. 지가 뭔데 나한테 세라비를 만지다만 한다. 훈계야. 누가 그렇게 싸가지가 없는데? 있어요, 그런 놈. 어머, 진섭아. 또 왜 이렇게 술을 인사불성으로 마셨어? 아니,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 왔어요. 어, 그래, 그래. 무슨 말인지 해봐. 어머니요. 우리 어머니. 찜질방에서 일하세요. 제발 그만 청승 떨고 그 일 그만두게 하고 어머니 집으로 좀 모시면 안 될까요? 형님, 찜질방 그만두셨어. 에? 언제요? 얼마 전에 거기 그만두고 승면이네서 지내. 아니, 승미 아주머니네? 그거 민영주네 집 아닌가? 어, 형준의 집이지. 진짜요? 아, 거기 그 장모님 이러신다고 하지 않았어요? 어, 사부인님이 입주 도우미 하시지. 진짜요? 아, 어머니 뭐 미치신 거 아니에요? 장모님 계신데 거기서 어떻게 지내요? 형님 걱정돼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신 거야? 이제 네 엄마 걱정 안 해도 돼. 그러니까 술 좀 착착 마셔. 저 때문에 집 날려서 찜질방에서 일하게 되신 거잖아요. 다 제가 못 나서. 아이고,
알기는 하네. 아 그렇게 못난 짓 한 줄 알면은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. 왜 맨날 술독에 빠져 살아? 정신 차리고 살면 뭐해요? 콧돼지 인생. 아영이 잡히면은 내 돈 찾고 회사로 다시 복귀도 하고 우리 집도 다시 찾고 예은이랑 다시 잘해보고 싶은데 이제 다 틀렸어요. 세상은 그 기억 같냐 진짜. 남자가 술 먹고 찔찔 짜는 거 진짜 진상인데 예은 언니 없을 때 저러길 망정이지 아까 왔을 때 봤으면 더 정떨어졌겠네. 예은이 왔었어? 왜? 나 보고 싶어서 왔대? 아 우리 예은이가 내가 보고 싶어서 왔구나. 오빠 진짜 정신 좀 차려라. 예은 언니가 오빠를 왜 보고 싶어 하겠니? 오빠가 예은 언니한테는 낙동강 오리알인 거 아직도 실감 안 나? 아니야. 예은이는 나 아직 좋아해. 예은이한테 남자는 내가 전부야. 저놈저 제정신 아니구나. 이거 아이스크림 내기라 그랬지? 오랜만에 화투 잡아보니까 긴장되네. 아 기집애야, 넌 화투를 입으로 치냐? 단체 지루해서 못해 먹겠네. 아, 너 날 차례잖아. 아, 잠깐만 잠깐만, 나 먹을 게 없단 말이야. 어떤 것을 낼까요? 알아맞혀보세요. 딩동댕. 아 답답해. 또 저렇게 시간 끈다. 아유 아유 시끄러워라. 요거 내야지. 오. 고마워 승미야. 네가 요거 내서 짠 내가 났다. 떴어 떴어. 내가 두 장 갖고 있다 냈지롱. 아우 얄미워. 좋다 말았네. 언니 사부인이 싼 거 가져가시면 나시는 거예요? 여기 있잖아 말씀이가 싼 거. 죄송해요. 응? 제가 청단으로 먼저 낼게요. 어머머 어머 청단했네. 꾼이시네. 제가 좀 쳐요. 돈들 주세요. 저 아까 흔들어서 따블이에요. 아우 참. 에이 참. 오늘 병원에 다녀왔어요. 이진섭 검진 결과 나왔다고 해서. 이진섭 무슨 병 있대요? 너무 놀라지 말아요. 이진섭 무정자증에 췌장암 말기래요. 네? 췌장 암이요? 이진섭이 췌장암 말기라 얼마 못 산다고 하니까 마음이 이상해요. 그러면서도 이진섭이 무정자증이라 윤여 씨가 그동안 임신을 못했던 건 당신 탓이 아니라 이진섭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니 한편으로 기뻤어요. 윤여 씨가 불임이 아니라서 내 아기를 가질 수 있겠구나 싶어서. 사람이 참 간사해요. 이진섭이 죽을 병 걸렸다는데 난 우리 사이에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했어요. 왜 아무 말 없어요? 너무 놀라서 그래요? 형주 씨, 나 임신했어요. 나한테 뭐 할 말 있어요? 무슨 일 있는 거예요? 아니요, 그냥 너무 놀래서. 너무 놀래서. 형주 씨, 미안해요. 임신했다고 지금 당신한테 말하지 못해서. 이진섭 얘기 듣고 너무 기운 없는 거 아니에요?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. 예은아! 그래도 어머니네 왔었다며. 피곤해.
돌아가. 너 나 죽을 병 걸렸다는 거 예은이한테 말했니? 치료 받자, 이진서. 동정해? 곧 돼진다니까 동정해! 취했어, 맨정신일 때 다시 와. 야, 나 진짜 죽고 싶었거든? 근데 막상 암 걸려서 죽는다니까 죽기 싫은 거 있지? 예은아, 나 어떡해! 나도 건드라고! 예은아.